새로운 한마디로 호재는 나왔는데 매도 물량이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좋은 소식에 주가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새로운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하이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을 해줬는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하이브와 관련해서 하향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자세한 4분기 실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6천억 원을 넘기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14%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75%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4분기에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앨범과 음원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도 85%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BTS의 정국이나 세븐틴, 그리고 엔하이픈, 투바투 등 보이그룹들의 흥행이 전반적인 실적을 이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긍정적인 실적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블별로 색채가 더해진 새로운 신인 그룹이 데뷔가 예정돼 있는데요. 다음 표를 통해서 자세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걸그룹과 한 팀의 보이그룹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플레디스에서 6인조 신인 보이그룹인 투어스, 그리고 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빌리프랩 5인조 신인 걸그룹 아일릭과 이 해외 멤버로 구성돼 있는 캣츠 아이가 그 주인공이 될 텐데요. 새로운 신인 라인업뿐만 아니라 올해는 BTS 멤버들의 제대까지도 겹치는 한 해인 만큼 작년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이미 기대감으로 높아질 만큼 높아졌던 목표 주가와 실적의 추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분을 조정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29만 원 선을 증권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하이브 전장에는 1%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21만 7,5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0.9%대 추가 상승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9,5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CJ 시즈비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 사이 가장 큰 화제는 바로 파묘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부모님과 함께 파묘를 시청을 하고 왔는데요. 이 2시간 반이라는 긴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게 느껴질 만큼 이 긴박함이 넘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의 퀄리티는 아마도 개봉 1차와 이 관객 수를 통해서도 체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봉 4일 만에 230만 명을 돌파하면서 앞서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서울의 봄보다도 더 빠르게 극장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파묘와 관련됐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부분이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 건전성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받는 이 주목이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는 평가와 함께 증권가에서는 오늘 목표 주가를 유지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6%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92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